네, 환율은 하락전환해서 1116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10시 53분 지나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 내용이 지금 나오지가 않네요. 네, 나오고 있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OBD, YB 먼저 진행을 하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OB팀의 수요일 선수, KTB 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최익수 부장의 의견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닉스였습니다. 매수가가 7,900원이었는데요. 2.63%의 수익이 나면서 8월 22일에 7월 7.76%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닉스가 상승폭을 넓혀가는 걸 싶었는데 바로 마이너스권을 반전시켰습니다. 자, YB팀입니다. SK증권 광주지점의 문승일 주임인데요. 일진 디스플입니다. 매수가 17,750원이었는데요. 이것은 큰 변동성 없이 꾸준히 상승폭을 늘려가서 뭐 그렇게 큰 폭의 수익은 아닙니다만 2.25%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요일팀의 대결 결과입니다. OB팀의 최익수 부장이 최고 수익률 7.76%로 만루 홈런을 YB팀의 문승일 주임이 2.25%로 3루타를 기록했습니다. OB팀의 최익수 부장의 승리 나타납니다. 두 분의 지금까지 수익률 탑3 종목 볼 텐데요. 최익수 부장입니다. 코나아이, 가온 미디어, 처음에 시 탑3 종목입니다. 문승일 주임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CJ 헬로비전, 한국화분이 3위권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다는 속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서울우유와 하나로마트에서 우유값을 리터당 220원 인상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우유와 농협 하나로마트가 우유값 인상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요. 자, 28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 같은 인상안에 합의하고 오는 30일부터 우유값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리터들이 가격은 서울유가 2,300원가량 정도 되고요. 메일유업 등 다른 유업들도 리터당 220원 선에 가격 인상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승리를 한 OB팀, KTB 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 최익수 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닉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네, 지난주 추천드리고 8,61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해외 업체와의 980억 공기청정기 및 필터 판매 공시 후 물량을 쏟아내며 급락하였습니다. 그후 지속적 수급 불안을 나타내면서 결국 손절 처리되었는데요. 시장의 급락으로 수급이 뒷받침이 안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비록 손절 처리되었지만 하반기 실적 꾸준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감안해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지금 다음으로 위닉스 다음으로 얘기가 될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먼저 최근 시황부터 말씀드리고 종목 추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관이 있는 모양이군요.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금융 불안과 시리아 군사개입 임박시설로 전일 미국 과 유럽 증시 동반 하락했고요. 금과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또한 급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신흥국들 통화 가치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융 시장 불안 요인으로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신흥국들 자금 이탈이 나타난 상황에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준비한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종목이라 간단하게 추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최근 투자 심리가 불안한 코스닥과는 대조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견조한 흐름인데요. 그 중심에 삼성 SDI가 있습니다. 삼성 SDI의 상승 배경에는 소형 전지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및 하반기 중 이익 개선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ESS 사업성이 2014년 본격적인 개선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최근 상승에도 PBR이 1.1배로 이익 개선과 성장성 감안 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용 전지 사업부는 적자폭을 꾸준히 줄이고는 있으나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근 강했던 종목으로 신규 진입이 옳다고 판단되고요. 주가 하락 시에도 빠르게 회복되는 점 감안해서 삼성 SDI 추천드립니다. 네.
자, 매수가가 어느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까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것으로 판단하면은 매수가 17만 4천 원,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 16만 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직 삼성 SDI 거의 살아있네 되는 종목이군요.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 경제방송에서 삼성 SDI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효한가 봅니다. 지금 매수가 17만 4천 원이면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되고요. 목표가 19만 원까지는 기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B팀 만나보겠습니다. SK증권 광주 PIB센터 문수길 주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진 디스플인데요. 뭐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만 한 2%의 수익률 정도였네요. 어떻습니까? 네, 일진 디스플레이 AS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미국의 시리아 공습 예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있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하락 영향을 벗어나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돼 있는 상황이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동안 유입되었던 기관과 외국인의 급격한 이탈 상황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세계시장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계속해서 17,000원 부근에서는 보유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싶고요. 손절가를 제가 지난주에 17,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도 16,000원으로 조금 낮추면서 지금 계속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손절가 조금 더 낮췄고요. 보유 의견 좋습니다. 문승일 주임의 탑3 종목 가운데 1위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즈잖아요. 근데 일진 디스플, 일진 시리즈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관심주는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포스코가 설립한 IT 사업 IT 서비스 사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 영위업체입니다. IT와 전기 제어 기술을 결합한 엔지니어링과 IT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철강 제조, 뭐 철도 교통, 뭐 공공 건설 사업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포스코 ICT를 추천드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정부 에너지 대책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됩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실내 온도 제한 등 단순 절전 규제에서 벗어나 ICT, LED, 스마트 가전 등 민간 보유 기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력 수요 관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 방식에서 수요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ESS 및 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미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 구축을 통해서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최대 수혜가 예상됩니다. 둘째로 포스코의 해외 진출 사업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포스코 철강 사업의 IT 및 엔지니어링 사업 담당을 하고 있는 동사는 포스코 내에서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스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브라질, 인도 등의 해외 진출 사업 파트너로 포스코의 해외 진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의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데요. 동사의 연결 자회사인 포스코 LED는 지난해 413억의 단기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포스코 패밀리 사업장의 LED 조명 적용과 뭐 백열 등 판매 금지 정책을 발효 중인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단기 순이익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관심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죠? 뭐 추가적인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하락은 매수 기회로 생각됩니다. 물론 뭐 단기 악재가 산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9,000원대 초반에서 분할 매수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9,3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요일 선수로 활약했던 문승일 주임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연구원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는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승일 주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